오늘은 2023년 4월 29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효과를 세계에 뿌리면서 지금 국빈 방미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인기를 아주 톡톡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기는 정말 상상을 할수 없었습니다. 정말 최초 이 방미한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인기, 아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말이죠. 가장 미국의 한미동맹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진암철처럼 붙여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안보와 외교의 해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이렇게 밀착시키고 진암철처럼 딱 달라붙게 만든 이 접착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라는 신념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저께 보스턴에서 그 유서 있고 유명한 하버드 정치행정대학원인 케네디 스쿨,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버드가 생긴 이래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설이 되겠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 때 세워진 미국의 인재들, 미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놓은 그 대학이 바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입니다. 케네디 스쿨에는 정치정책 전공과 정치행정 전공이 있습니다. 정책대학원 플러스 행정대학원 플러스 정치대학원 뭐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하버드 정치대학원이라고도 불리워지고 행정대학원이라도 불려지고 정책대학원이라도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바스턴에 있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소위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제목이 멋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 아주 제목이 좋습니다. 제목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또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 대통령은 자유를 향한 자유세계의 몸부림, 그것을 강력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키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의 결정판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 대한 확고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 바로 그거는 North Korea, 북한이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그 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한 하버드대를 자유의 전당으로 불렀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을 자유의 전당으로 부르면서 자유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에 자유의 길, 이 소위 그 프리덤 트레일을 언급한 뒤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개척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토론을 벌이던 흔적이 그길 곳곳에 묻어 있다 하면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기틀을 만들었고 7세기에 성직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하버드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한 상당한 자유의 전당으로서의 가치 부여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대한 네. 윤 대통령은 하버드에 재학 중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며 번영을 일구어온 중심축이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 자유소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허위선동, 거짓뉴스, 독재 및 전체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이들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유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은 전 세계 자유시민이 연대해서 이거를 막아야 한다.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이 초청을 하는 이 연설은 세계적인 토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하버드는 이 연사들을 이 각국 지도자들의 연사들을 상당히 셀렉션을 아주 엄정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자유를 외치는 지도자로서의 아주 특이한 또 아주 훌륭한 그런 면모를 보였기에 하버드에서 초청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그걸로 유명합니다. 하버드 정치대학원, 정책대학원, 또 때로는 행정대학원이라고도 불리지만 대부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대학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정치대학원이라고 그렇게들 칭하고들 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그 유명한 대학이죠. 네, 케네디 스쿨이 탄생된 것은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을 앞으로 지도할 인재들을 구하여라는 그런 목표에 적합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